요 두 줄만 심고 중단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아요. 어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워요, 날씨가. 오늘은 배추심으로 갑니다. 여기 땅 놓고 물 뿌려 그냥. 어? 품종이 뭐예요? 품종이 골든 배추요. 골든 배추 맞아요? 항암 배추예요? 골든 배추예요? 아, 뭐라 그랬잖아요. 항암 배추? 요건 열무인가 본데요? 제가 열무가 뭐예요? 무. 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농사 몇 년 차세요? 농사요? 네. 초보인데요? 초보예요? 아,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아, 뭐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냥 뭘 해보는지 궁금한 거죠. 아, 뭐 해봐야 또 알아요? 네. 아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와, 그거 농사꾼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 물에다가 무슨 비료를 섞은 것도 아니고 무슨 비법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는 땅발. 주인의 발소리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땅발이에요? 아, 바뀌었구나 이제. 돈만 많이 주고. 네. 좋은 거는. 예. 네. 김장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아, 김장도 좋죠. 저분은 누구예요? 총각이요. 총각이에요? 동네 총각이요. 아, 결혼 안 했어요 저분? 네, 동네 총각이요. 아, 엄청 챙기시네. 뭐야. 아, 멀칭도 아직 안 했나 봐요. 아, 심은 거요? 예, 네, 그걸 아, 멀칭이라 그러던데. 해야죠. 아, 밭은 또 딴 데예요? 아,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인간극장처럼 찍어요? 산호라면처럼 찍어요? 배추 잘 팔리게 찍으세요. 배추 잘 팔리게 찍어요? 뭐예요? 영양제예요? 약이요. 약이요? 무슨 약이요? 토양살충제. 아, 위험한 건 아니야? 아니요. 모래 같은데? 모래 같이 생겼어, 모래 같이. 같이 살아요? 아, 같이 사는 건 아니죠? 뭐라고 형님? 아, 어차피 저거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뭘. 큰 형이 또 있나 봐요? 예? 형이 또 있어요? 삼형제예요, 그러면? 예? 삼형제구나. 아, 그 전화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요? 전화 통화했잖아요. 제 형이요. 아, 형이에요? 네. 아, 그럼 삼형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아니죠. 형제는 아니에요? 네. 뭐라 하지 마세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아, 그래요? 오, 막 성능해. 몇 가지를 섞어요? 두 가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병충해 잡는 거, 침대를 뭐. 어떤 농사꾼 포스를 하지 않아요? 예? 농사꾼 포스를 하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땅을 한번 보세요. 예? 땅을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해도 땅이 완전 비옥하네. 예? 오, 막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아요. 오, 걸음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저분은 말씀이 별로 없네요. 동생분은. 예? 묵묵히 일만 하나요? 형이니까요. 아, 형이에요? 아, 형이에요. 아, 전 동생 같이 보이는데 저분이. 아, 참나. 제가 내가 더 늙어 보인다고요? 네. 참, 뭐 사람 못 보는 애 친구. 액면가는 그렇게 보이는데. 배추는 왜 심는 거예요, 근데? 팔라고요. 팔려고요? 팔아서 뭐 하려고요? 자식이 있잖아요. 아, 자식이 있으세요? 몰랐어요? 농사만 오래 지으셨냐고요? 아, 지금 서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 친구 인터뷰하세요. 아, 이제 한 명 한 명 하는 거예요? 난 건불이니까 저 친구. 건불이에요?
아니 뭐 전에 산정호수에도 있었고 뭐 그랬다 그러시던데. 산정호수에 농사진 사람이에요?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저. 아 산정호수에서? 아 나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뭐 인생이 좀 꼬이셨나 봐요? 아 인생은 꼬이다가 될 수도 있고 피다가 또 꼬일 수도 있는 게 인생이죠.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 농사요? 네. 처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원래 본업은 뭐예요? 본업이요? 네. 본업에 장사만 했어요 그냥. 아, 장사만. 네. 아. 구체적으로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아 저요? 네. 아, 또 얘기하다 보면 한참 걸려요. 아, 뭐 시간 많아요 제가 지금. 아 저는 시간 없어요. 그럼 어때 이따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그래요? 네. 인생을 노라는데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네 형이 술을 엄청 좋아하죠.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주로 뭐 막걸리를 먹나요? 아니 배추 얘기하지 말고 뭐 인생 얘기라고 하세요. 배추 얘기만 하세요. 배추 판매가 목적이니까 쓰던 소리 하고 있어 이 양반이 지금. 어? 땅이 좋니? 네. 어? 비료는 정확히 들어갔니? 약은? 그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아니 또 남의 인생 얘기가 아유. 재밌거든요. 그래야지 배추도 팔려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는 사시네요. 아, 열심히 해야죠. 네.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그러면. 아, 자꾸 인생 얘기하죠. 배추 좀 하나 있어, 이 양반이. 네. 아니, 배추가 보이지도 않아서 뭐 배추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참.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찍어서. 아이고. 찍어서 배추 완판 하면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찍으세요. 네. 쓸데없는 거 찍지 말지 마시고. 아니 또 무언으로 이 열심히 하는 과정을 찍어내니까. 네. 아니 또 재미도 있어야죠. 배추만 찍어서 뭐 하겠어요. 참은 안 먹나요? 제가 가져와요? 콜라 가져와요? 제가 직접이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뭐 PD한테 뭘 다 시키네 여기는. 참. 오늘 8월 30일인데 오 벼가 많이 익었네요. 그래도 상악골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저한테 시키네요. 콜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콜라. 펩시밖에 없는데. 문을 두 개 하고 챙겼습니다, 지금. 아 엄마랑 살아요? 어, 그럼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80 80이 되었다. 아. 이번에 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아. 벌써 엄마 얘기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잖아요. 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 그걸 클로즈업에서 찍었어요 지금.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지금 찍고 있다고요. 어. 얼마나 효자라는 게 벌써 나오잖아요. 물이나 씨. 효자구나. 엄마한테 돈 꿔달라 그러니까요 묶어놨대요. 예? 뭔 얘기예요, 그건 또? 예? 문자가 안 그래요. 등에다가 쇼 오자. 예, 써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장가를 아직 못 갔대요? 아, 그거 엄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좀 공개 구원 해야 되나요? 아, 해줘야죠. 엄마가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애가 착해가지고 엄마밖에 몰라가지고. 네. 야, 또 뭐라 가네. 어때, 동윤아, 마음에 들어? 어? 들어, 왜 안 들어 임마 이 새끼 저거 아 몰아가주는데 새끼야 순정남의 효자 그러니까, 오 벌써 먹어주잖아 반응 이 새끼야 그리고 성실하게 생겼어요 성실함 그렇지 네. 그렇지 꾸준함 성실함 그럼 그리고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요. 전화번호 하나 밑에 넣어주세요 네 전화번호 알겠습니다 본인은요 아, 저는 날렘이고요 예 날렘이고 날림이요 날렘이 날래미가 뭐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날래미가 뭐야? 여기 사투리야? 어? 여기 사투리예요? 뭐예요 그게? 어, 날래미가? 날래미라는 말 있잖아요 날래미 그거 나와 쳐봐 날래미 날래미? 어. 자막으로 넣을게요 제가 하단에 어, 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뭐 효자사나 효자에 대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데 좋겠어요 아, 안 좋은 의미군요 그렇죠 날래미 왜 본인을 이렇게 그 낮추세요? 아, 낮추는 얘기가 좀 자신인데 몰랐죠. 그 배추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은 안 하세요? 아 오로지 배추죠. 아 오로지 아, 내년부터 배추. 이제 참깨. 네.
들깨 그런 위주로 좀 심을 거예요. 어. 앞으로의 포부가 엄청나죠. 어. 아, 농사는 저 친구가 줄 거고. 아, 농사는? 저는 뻐꾸기만 날 겁니다. 아, 뻐꾸기만? 뻐꾸기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어, 뻐꾸기가 엄청 중요해요. 뭐, 농사만 열심히 짓는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이. 그쵸? 원래 다 뭐든지 분업화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담배 한 대 피시 개워? 아유, 뭐예요? 이거 부실하게 갖고 왔어요. 사이다세요? 예, 뭐, 예, 스프라이트 하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 빵이라도 갖고 왔어요. 아, 빵 없던데요? 그럼 아이스크림이라도 갖고 왔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있어요? 저거 줘야지. 우드 넣는 거, 걸음 주는 거, 걸음 주는 거 줘야지. 찍었어, 찍었어. 고추는 안 보이던데? 제가 영암에 배추를 기르신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배추마녀. 네. 배추마녀님? 예. 예, 올해 배추 좀 많이 심으셨어요? 배추? 네. 배추 한 6만 포기? 오, 많이 심으셨네요. 그럼요. 아니, 제가 지금 포천에 있는데요. 네. 배추를 지금 두 남자가 심는다고 하는데, 영 네. 이상해요. 네. 그래서 뭐 노하우 좀 어떻게 좀 배울까 해서. 노하우? 네네. 인사 좀 하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마녀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숫기가 없으셔갖고 성실하죠. 아직 노총각이야. 아, 나도 그런데. 저도 노총이에요. 야, 잘됐다, 야. 영화에 한번 가야 되겠는데? 배우러 가야 되겠네, 배우러. 아.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저요? 노총각이라고 하기에는. 아, 안 많아요. 그런가요? 왜요? 배추 심는 게 왜? 뭐가 잘 안 되세요? 아니에요. 그냥 피디 형이 전화한 거예요. 이 아침에요?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내가 또 5시부터 일어나는 사람인 줄 알고만, 피디님이. 아, 저희도 5시에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배추 심으셨어요, 그래서 다? 아니요, 이제 비닐 씌워야 돼요. 비닐이? 네. 요즘 너무 뜨겁지 않아요? 거기는? 뜨거워요. 어, 벌써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 물 관리랑 좀 많이 하셔야 될 건데. 물 주고 심어요? 물을 먼저 주고 네. 거기에다가 심으시고 이제 나중에는 물을 조금씩만 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더 덜 시들거든요. 아, 우리는 저 포터에다 일단 물을 적셨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밭에다가 물 심어놓고 물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심을 끊어가지고. 자리에다가 네. 좀 주면서 이렇게 뒤에서 심고 또 그 뒤에다가 또 한 번 물을 조금씩 주시면 훨씬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몇 개나 심으시는데요? 아니에요. 저요? 2만, 2만 개요. 2천 개, 2천 개. 2천 개. 2천 개도 많네. 예. 아, 우리가 다 파시려고? 예.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통화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네. 네. 아, 멀칭 기계도 없어요? 올해 배추 많이 팔아서 기계 하나 사세요. 잠깐만. 뭐예요? 아, 진짜. 그걸 좀 많이 했어야죠. 돌을 하나 얹어 놓던지. 저 밟아줄까요, 여기? 가세요, 제가 밟아줄게요. 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이고 허리야 그랬잖아요. 곡소리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삽질. 내가 해보세요, 한번.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삽질만 20년 했습니다. 장갑 드릴까요? 아니, 장갑 없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유. 삽질은 너무 힘들어, 얘.
어, 근데 삽이 이렇게 무거운 삽이에요. 아유. 삽이 일단 무겁네. 이렇게 해가지고. 따. 따. 아, 그 거기다 파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파야죠. 그렇죠. 거기다 파도 집어넣어야죠. 그 거기다 고기다 놔야지, 고기다. 고기다 놔야지. 판자리 놔야지. 아, 이렇게 해서 판자리에다가. 그렇죠. 아, 이거 농사꾼 아니네. 이거 뭐, 이거 어설프게, 어디 가서 어설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이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아, 스카이 콩콩이라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이구, 이게 땅이 이게 하면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아이고, 참. 안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요. 하셨어요? 아유. 멀칭 기계를 하나 사셔야지 이거. 아유, 삽질을. 아유, 키가 커서 허리를 못 피네요. 아, 언제 해요 이렇게? 언제 하냐고 이거를. 이제 아, 씨발, 나도 맛있게 좀 와. 12개에요 12개 지금 하나는. 기계 빌려와요 빨리. 11개 남았어요. 기계 빌려와. 아, 또 와 빨리. 왜요? 똥 싼데요? 일하기 싫으니까 빙겨대는 거죠. 아유. 얼음 다 나갖고 와. 아이고, 일하기 싫으면 똥 싸러 가면 돼. 아유, 못해, 일하기 싫으면. 아유, 내 허리 아픈데 쟤는 허리 안 아프겠어요? 그니까요,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똥 마렵대는데, 뭐. 죽여가지고. 에? 아, 얘도 어르신들 보면 반일하고 나서. 네. 따로. 네. 우리는 이렇게 들고 다녔어, 어렸을 때. 네. 아, 들고. 보면 다 아, 왜 그래요? 헌틀려. 아. 이제 49인데 이거 큰일 났네. 벌써 허리가 안 좋아요? 아유, 큰일 났네. 벌써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내 팔자에는 농사지 팔자가 아닌데. 예. 네. 팔자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요. 팔자가 바뀌는 거죠, 항상. 살면서.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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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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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모종 왜 내려요? 그 비닐로 씌우는 거야. 아, 멀칭기? 빌려준대요 누가? 네네. 아,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어디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포천 농협. 포천 농협? 마트에서 그냥 배추 사 먹고 채소 사 먹으면 그게 비싸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이 농사를 직접 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네. 농산물을 많이 네. 사 먹어야 돼요. 이건가 보다. 아세아에서 나온 AMC 880. 다 쓰시면은 네. 무조건 이거 이렇게 잠가야 돼. 네. 이거를 이렇게 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지가 꺼져. 금방 꺼지니까 앞에서 이빨에 올려놓으면 부르르 꺼져요. 가셔서 찌고 그거 잘해야 돼. 그건 안 하면 다 쪄들어서. 왜 왔어요? 아, 이것이 제, 아, 저 구로화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할 줄 알죠? 왜, 아,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리네, 이것도. 우리 것도 그렇고. 저거 제껴야지. 어느 거? 저거. 빨리. 아,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잠근 상태에서 올 하는 거지. 오일을 열어야, 아, 그럼. 기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야. 어, 한번 걸고, 어, 그냥 다시 올린 다음에 걸어야 되는 거야. 어저께. 오!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유 저거 못해가지고 지금 아유 켜놓고 그냥 달리네. 꺼질까봐 켜놓고 그냥 가. 요즘에 확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어? 오. 오, 잘하네. 아, 사이즈별로 다 하는구나. 더 꽉 조여봐,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하는 거야? 아, 맨 앞은 흙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걸. 네. 수작업으로. 오, 이게 핸들이 꺾이네. 오. 아, 요 마지막 부분 항상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 아주 편한 기계네, 이게. 멀칭 기계 좋네. 야, 순식간입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 하는데.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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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이 기계로 하니까 이렇게 빨라요. 오.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 낙하지? 그거 사온 거 있잖아. 그 줄이 짧잖아, 그 호스가. 호스가 짧잖아. 그럼 물이 더 약할 거 아니야. 거의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주먹이 충분해. 주먹이 충분해? 응. 확실해? 응. 아, 믿을 수가 있어, 이씨. 응. 응, 좋죠. 이 정도? 응, 갔다 가. 야, 그래도 낫지, 졸업이다. 그거 이런 걸 사와야지, 이 새끼야. 어, 깊대니까? 뭐? 어? 큰형 왔네, 큰형 왔어. 한길 내시나? 너 뭐 와가지고 뭐 해준다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 열받아가 자꾸 빌려온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세계 세구나 하다가 신 들어가지 또 어디 안 돼서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야, 한 절로 심으면 다 못 들어갈걸? 정균아, 네? 다 들어가겠어? 형님,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두 절로 심으면 너무 좁죠? 배추를 왜 심는 거야? 성공한 적이 없어, 체험이. 성공한 적이 없어, 지금. 수박도 이번에 다 버렸죠? 수박도 다 버린 거지? 체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공한대니까요. 아, 이번에 성공한대요. 아, 그럼요. 형수님, 이번에 성공한대요. 배추김치가 없네요, 여기는. 이거 뭐야, 이거는? 미꾸라지 있잖아. 미꾸라지 탕, 추어탕 그랬어요? 장어네. 장어네, 장어. 장어탕이네. 어, 밭을 더 가네. 배추가 남을 것 같아서. 아, 무도 있어서. 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더 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더워서 다 타버렸어, 벌써 지금. 어? 이건 탄 건데? 예? 탔어. 타버렸다고. 괜찮겠어요? 예? 탔어. 너무 더워서. 아, 큰일 났네. Nope, a nope, a nope, a nope, definitely nope,
Nope.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말라 죽는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게 심고 물 주고 스프링클러 빨리 돌리래. 안 그러면 죽는데. 지금 영암에서는 스프링클러로 돌리더라고 지금. 배추 6만 포기 심는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응. 동영상 찍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지금 돌려. 동기랑 천천히 하고 있어. 천천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심는 거야? 아 저녁에 쉬고 있다가 저녁 때 심으라니까. 이게 그래, 뜨거울 쪽고 그다음에 요 지금 물 준 것도 뭐 여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물 여기 진흙이 뜨거워 지금. 물 줘서 물 주면 더 죽을 것 같아. 전화해 여기 주인한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심는 거 중단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다 말라 버렸어요. 참 이게 농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요 두 줄만 심고 중단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너무 더워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심으래요. 지금 스프링쿨러 달았네. 근데 너무 작은 걸 달았네 또. 아유 진짜 배추 농사 힘드네요. 배추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근데 아까 죽은 거 다 살아났어요 지금. 다 있는데. 네.